안녕하세요, 힐리입니다. 오늘은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열심히 열공합시다. Finally, 마침내, 프린세스 크리스티나. 프린세스 크리스티나 공주가 made a friend. 친구를 만들었어요. 어떤 이름의? Named Carol. 캐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한명 만들었어요. Carol was blind. 블라인드 뭐였죠? 네, 시각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So she could not see. could는 할수 없었다. not. could not이 할수 없었어요. 뭘할수 없었냐면 see. 볼수 없었어요. 무엇을? Monster Christina in the day. 낮에 Monster Christina가 지금 괴물로 변하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In the day 그러면 낮에라는 뜻이에요. Christina enjoyed. Christina는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무엇을? Talking with Carol. Talking은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캐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Who was very kind? 누구냐 하면 엄청 친절하고 and witty, 재치 있는 그런 캐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Christina said, 크리스티나가 말했어요. To Carol, 캐롤에게. I have always lived in this tower. Have always lived 그러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내왔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내왔냐면 in this tower. 이탑 속에서 자라왔어. Where 어디냐 하면 nobody visits.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그런 타워에서 살아왔어요. Please tell me. 나한테 제발 말해줘. Tell me about 뭐에 대해서,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Your village. Village 하면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A가 E 발음이 나죠. Village. 너의 마을에 관해서 말해줘. 캐롤 began to tell. 캐롤이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about 뭐에 대해서? her village. 그녀의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At the entrance. entrance는 입구였죠. 입구 at에서 어디 입구에서? to my village. 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에는 there is a white house. there is 있다라는 뜻이죠. 뭐가 있냐면 하얀 집이 있었다. where 어디냐면 I spent 내가 시간을 보내는 어떤 시간을 보냈던 my childhood 나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하얀 집이 있었다. 있다. The house was built. 그 집은 was built 하면 지어졌다란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 지어졌냐 하면 by 누구에 의해? My father. 우리 아빠에 의해 지어졌어. Who 누구냐 하면 loved the color white. love에다가 d가 붙었어요. 그러면 사랑했던 아주 좋아했던 뭘 좋아했던 아빠냐면 color white 흰색을 아주 좋아했던 아빠예요. 아빠에 의해서 그 집이 지어졌다. The naughty boys, naughty 장난꾸러기인 소년들이 누구냐 하면 scribbled 낙서했던 어디에?
On the white walls. wall 그러면 벽이에요. 하얀색 벽 위에다가 낙서, scribble 했던 그 장난스러운 보이들만이 were 뭐뭐 이었다라는 뜻이죠. 비동사의 과거형이에요. His biggest headache.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두통이었다라는 거는 심각한 말썽이었다라는 뜻이죠. 어디 근처에. The White House. 그 하얀 집 근처에. There is a shoe store. There is. 있다. 뭐가 있냐 하면 한 개의 shoe store. 신발 가게가 있었는데 어디냐 하면 where? An excellent shoemaker. 아주 훌륭하게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이 works. 일을 하는 그런 슈스토어가 있었다. He is called 그러면 뭐뭐라고 불리웠다란 뜻이에요. 그는 뭐라고 불렸냐면 Mr. Red Nose라고 불렸대요. 빨간 코 아저씨. Because 왜냐하면 His nose is always 그의 코는 항상 red 빨갰어요. With alcohol. 술에 취해서 코가 항상 빨갰어요.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기를, The best shoes, 가장 좋은 신발들이 are made. 만들어지더라.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only when he is drunk. 오직, 언제냐면, 그가 취해 있을 때만 만들어지더라. 가장 좋은 신발들이. And in my village,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there is a very handsome, there is 있어요. 뭐가? Very handsome, 아주 멋있는 잘생긴 violin player,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어요. When he plays the violin in the plaza, 여기서의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어디서? 커다란 광장에서 Where many people gather 어디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gather 모이는 그런 큰 광장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All the young ladies 모든 젊은 여성들은 dance to the music. Dance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맞추어 춤추다예요. The music 그러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췄어요. And try to 무엇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노력했어요. Try to catch his eye. Try to catch his eye 그러면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뮤직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이 잘생긴 그 연주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었다. 'Lastly, on the hill' 마지막으로 'on the hill' 그러면 언덕 위에 'at the back' 뒤편에 언덕 위 뒤편에 'of my village' 내가 사는 마을의 뒤편에 있는 언덕 위에는 there is 있어요. an old castle. 오래된 성이 있었는데 where 어디냐면 a great magician lives. 엄청난 마법사가 살고 있는 그런 old castle이 있었다. a great magician? 엄청난 마법사라고? Christina became curious. 크리스티나 공주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f somebody solves the magician's riddle', 만약 누군가가 solve 푼다면, 뭘 푼다면? 'The magician's riddle',
마법사의 수수께끼를 푼다면, She will grant one wish. 그녀는 grant one wish.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다라는 뜻이고, will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의미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줄 거야. I wanted to. 나는 그러길 바랬어. Solve the riddle. 그 수수께끼를 풀기를 바랬어요. So that. 뭐뭐뭐를 하기 위해서, 점점점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얘가, 매지션의 리를 솔브하고 싶어 했을까요? So that you could see, right? 너가 볼수 있기 위해서, 맞지? said Christina. Christina가 얘기했어요. Carol nodded with a sad look. Carol은 nodded. 원형은 nod예요, 여기까지. nod.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렸다. with a sad look.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Don't worry, Carol. 캐롤, 걱정하지 마. 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여기에 LL 붙어 있는 거는요, 여기 있는 will의 줄임 표현이에요. 원래는 I will 이었는데, 붙여서 I'll. 내가 널 도와줄게. Let's go to the castle. 가자. 캐슬로. 우리 성으로 가자. 그리고 and solve the riddle. 풀어보자, 수수께끼를. 여기까지가 파트2였고요. 파트3는 다음 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